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라이팅 쇼 네버랜드의 별빛처럼 펼쳐지는 국내 최초 3D 라이팅 쇼 오직 오크밸리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Sonata of Light, Oak Valley. 어서와, 헤어룸 기프트 처음이지? 그래, 헤어룸 기프트 없는 게 없더라. 요즘 대세거든. 와, 가격도 착하고 내가 원하는 판촉물은 여기 다 있네. 내가 헤어룸 기프트에서 찾으라고 했잖아. 정말 다양한 판촉물을 만나볼 수 있거든. 오케이, 헤어룸 기프트.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헤어룸 기프트.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맞이하고 초미세먼지는 차단하라. 초미세먼지 차단망 트리테크.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0.15mm 극세섬유로 초미세먼지는 차단하고 바람과 햇살은 통과하고 독일에서 인증받은 초미세먼지 방충망 트리테크.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프로 랜드프로 오!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 프로 DLS 클리닉. 흐트러진 피부 다시 되돌릴 순 없을까? 내 피부에 꼭 맞는 맞춤 솔루션 어디 없을까?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의 리프팅. 변화의 시작은 DLS 클리닉으로부터. 리프팅의 명가 DLS 클리닉. 나 박서연. 난 입구 넌 없구. 난 입구 넌 벗구.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구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닝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해가 바뀌고 나서 한국에서만 쓰는 코리안 에이지 페이지 요청 수도. 한국식 나이 페이지 되면 배성재. 이제 겨우 40살. 안녕하세요. 1월 2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송지은 예쁜 나이 25살 드렸습니다. 예쁜 나이 42살이라고 보내신 분들 다 차단해 주시고요. 오늘의 헤드라인, 한국식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 쓰자는 요청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쇄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찬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보니까 또 에이 그냥 한국 나이가 편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냥 만 나이를 쓰는 순간 네, 모두가 지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만 네. 이걸 특히 만 나이 쓰자고 청원하는 분들이 되게 마흔이 되거나 서른이 되거나 쉰이 되거나 이렇게 앞자리가 바뀌는 그 걸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바꾸고 싶어 합니다. 네. 우리 메인 작가도, 40대가 됐는데. 만으로 하면 38세. 그렇죠. 2년 전에 제가 항상 부르짖었죠. 베텐에서. 이런 겁니다. 해가 바뀌고 이틀이 지났는데 나이에 예민한 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나이가 많아져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뭐 외국인들이랑 대화할 때 나이 계산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만 나이 쓰면 대개 2살 아니면 최소 1살이 어려지는 거니까 온 국민이 행복한 법이 아닐까 법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딱 40밖에 안 돼요. 만으로 가면. 자, 오늘은 2019년에도 쭉 이어지는 비참한 일상 토크, 외로운 솔로들에 의한 솔로들을 위한 본격 솔로들의 코너, 비연의 챔피언스리 가는 날입니다. 작년에 라디오 연기 대상을 받은 대배우 박문성 해설위원과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새해 첫 비참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 TV로 들어오시면 되고 직접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본 코너 만나기 전에는 프리하게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아무 말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배텐에서 준비한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배송제 혜택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배송제 혜택은 반올림 피자샵, 난닝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아마존카, 호식이 스위츠 갈릭치킨, 셀로닉스, 주 포스트건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대우건설,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피자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피자 전문가 강민석입니다. 반올림 피자샵엔 흥미로운 맛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쫄깃한 생효모도, 고소한 자연산 치즈, 부드러운 갈릭소스, 새콤아삭 수제 피클. 1894년에 가보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반올림 피자샵으로 가보개혁 1688-2827. 나 박서연. 난 입구, 넌 없구. 난 입구, 넌 벗구. 바로 난닝구를 알고 모르구의 차이. 핏 좋은 핸드메이드 울코트부터 가벼운 100% 구스 패딩까지. 올겨울 패션 날 믿고 난닝구. 난닝구.com. 소연 언니 믿고 나도 난닝구. 치킨은 날 써올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후라이드도 야.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2925님, 2019년부터 쿨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오늘 마트 갔다가 주차비 나왔는데 찌질하게 매달리지 않고 그냥 바로 내고 나왔어요. 라고 했습니다. 주차비 나왔으면 내야죠. 예. 속으로라도, 예. 뭔가 쿨하지 못했네요. 양은영님, 2019년 1월 1일 일출 보며 가족들의 건강 빌고 배텐 청취율 대박나시라고 기도드리고 왔습니다. 저 잘했죠? 아유, 뭐 그 가족 다음으로 배텐입니까? 역시 감사합니다, 양은영님. 5109님, 2019년이 황금돼지띠라고 하던데 누가 금돼지 선물해주면 좋겠다. 인정? 예, 뭘요? 예, 뭐든지 받으면 좋죠. 김건희님, 배디 얼마 전에 PT 끊었다고 하셨던데 잘 되어가시나요? 했습니다. 오늘 PT 첫날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PT를 받았고 왠지 얼굴이 좀 갸름해 보이지 않나요? 네, 저는 운동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예, 여러분 긴장하세요. 예. 9616님 다이어트 망한 뒤에 야식으로 족발 뜯어먹는 중입니다. 펠레형 말대로 전자레인지에 데워먹으니 정말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펠교이. 이거 진짜더라고요. 족발을 저도 맛집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사왔는데 사실 양이 좀 많아서 다음날 먹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식으면 맛없을 거고 그랬잖아요. 전자레인지. 네. 5919님, 오늘은 배텐 듣고 이따 11시부터는 팽디 나오는 드라마를 봐야겠네요. 아, 그렇군요. 오늘이군요. 네, 응원합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나이 한 살 더 먹었는데 돈도 없고 살만 찌고 여친도 없어서 속상하신가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겐 솔로 대장 배성재가 있잖아요. 돈 벌고 몸짱되고 여친 만들기 같이 현실 가능성 없는 계획에 매달리지 말고 당첨 가능성 높은 비참 코너에 사연 쓰면 핵 이득인 거 아시죠? 돈 대신 상품권을, 몸짱 대시라고 홍삼 세트를, 여친만큼 소중한 머리 수술 위해 탈모 샴푸를 드리는 비참 코너는 2019년에도 계속됩니다.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무솔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후허가 2018 SBS 라디오 연기 대상 대상 수상에 빛나는 대배우 박문성 해설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채팅창에 SBS 연기 대상 공동 수상 맞죠? 가무성, 김선아, 박문성. 아, 최초로 3인 공동 수상 하게 된 건가요? 아, 제가 지난번에 주셨던 그 예. 트로피를 네. 진짜로 제 장식장에 잘 모셔놨습니다. 아, 네, 영광입니다. 아, 알게 모르게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 네, 자, 새해가 밝았는데
1월 1일 0시는 어디에서 새해를 맞았습니까? 아,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해바퀴는 12월 31일에서 1월 1일 그거는 항상 가족과 함께. 네,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누가 그럼 가족이 있는 사람이 누가 가족 아닌 사람들과 보냅니까? 원래 이렇게 31일 날 막 이렇게 종 치는 것도 보고 술도 마시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거야 뭐 애인 있는 사람들이 애인이랑 하고 그러지. 아. 가족이 있는데 누가 딴 데 가요? 그런가? 왜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 갔냐고. 집에서 보내셨다. 네네, TV 가족들과 보면서. 함께. 네. 알겠습니다. 4524님이 보내셨는데, 베트남 공항에서 박문성 위원 봤을 땐 완전 훈남이었는데 한국 와서 베텐 들을 때마다 환상이 완전 깨져요. 어떤 모습이 진짜인가요? 베트남에서 보신 게 진짜입니다. 베트남에서의 모습을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올해 뭐 새로운 목표와 좌우명이 있습니까? 아, 이런 얘기하면 좀 재미없다고 하실 텐데. 네. 저는 사실 해바뀌거나 이런다고 해서 뭐 새로운 목표 세우는 거 잘 안 해요. 그냥 아, 쿨하게? 뭐 쿨하다기보다 그냥 해오던 거 잘하자. 네, 뭐 해바뀌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 뭐 이런 거죠. 그냥 돈 더 벌자. 아, 그건 당연하죠. 그렇군요. 자, 아무튼 올해 계획 2019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올해는 좀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있던데요. 뭐 일단은 지금 뭐 전 이제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지질체를 좀 빨리 알아봐야 되는. 어디 저기 뭐 저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아니, 이거 사실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네. 과연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뭐 아시안컵 이런 거는 또 제2 쪽에서 단독 중계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죠. 제2가 분명히 왔을 것 같은데. 저희 손 사장님을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제 개막이 코앞인데. 지금 그런 얘기 하면 늦은 거 아니에요? 그 아. 태용이 형 혼자 하시기 좀 불편하실 텐데. 아, 태용이 형 된 거예요, 바로? 자, 아직까지 제의가 없다. 이거 트릭 아닙니까? 아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죠. 네, 손 사장. 저 배우는 왜 해설을 한대? 자, 아무튼 올해 기대를 하겠고요.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한 주시고 신년 특집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박펠레의 꿈은 반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의 또 저한테 이렇게 또 예. 악담을 또 하게 시키십니까? 네네. 여러분의 신년 계획이 술술 잘 풀리라고 박펠레가 저주를 퍼부어 드릴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기분 나빠할 수 있어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펠레의 말이 늘 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주를 퍼부으면 반대로 일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준비한 코너 저주 신청이 엄청 많이 왔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용한 역술인들, 연예 역술인들 못지않게 신청이 지금 쏟아졌고요. 저한테도 올 한 해 잘 풀리라고 저주 좀 해주신다면? 뭐요? 저한테 일단 시범적으로. 근데 요새 그 알아보는 사람 별로 없죠. 네. 그게 저주예요? 아닌가? 그건 모욕이잖아요. 네, 그건 인설팅. 네. 자, 저주. 아니, 당신한테 별 관심 없어요. 와. 온 세계가 저에게 관심을 갖겠군요. 최고의 저주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야, 배성재 친구라고 직거래로 저주받네. 부러워하시는 분들 있고. 네. 저주 신청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무슨 저주 신청을 받아요? 네. 지금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유정이 유댕유댕해님, 올해 파산한다고 해달래요. 파산할 회사는 있어요? 야, 회사 세우시겠네. 배성재 배님, 형 저 임용고시 떨어지라고 해주세요. 요새 꽉 찼다고 그러던데. 더 이상 안 붙는데요. 자리 없어요 거기. 저주하는데 돈 받을 거냐고 하신 분들 있고, 복채는 어디로 드리면 되나요 물어보신 분도. 108-20- 자, 그러면 신청 사연들을 보겠습니다. 박펠레의 꿈은 반대로 이루어진다. 박종주님, 2017년 공개 방송 때 박문성님께 그림 선물 드렸던 쭈꾸미입니다. 아, 이분, 네. 네. 그때 저주 부탁하고 싶었는데 벌써 2년이 흘렀네요. 2019년 3월부터 새롭게 웹툰 연재 예정인데 망하라고 저주 부탁드립니다. 아, 새롭게 웹툰 하신다고요? 이분이 그림, 이거, 그, 연기대상 받는 그림이네요. 아, 이거? 네. 네. 2017년에 이미 예상을 하고, 연기대상, 오스카상, 짭 오스카 느낌 트로피. 짭! 예. 이거를 그려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잘 그려주셨는데. 예. 아, 근데 저는 사실 이말년 것만 봅니다. 아. 박종주입니까? 안 봅니다. 야, 센 저주네요. 최소 이말년 넘는다. 그렇군요.
최연희님, 2019년엔 왁서구 기자님의 어머님도 부르짖는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2019년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 못하고 떨어져서 펑펑 울 거라고 저주 부탁드려요.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울어가지고요. 이렇게 부른 눈이 안경을 밀어낼 거예요. 아, 진짜. 울 일이 없겠네요, 올해는 최연희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고척돔 허사장님. 문생이 형, 저 이번 달에 매주 철도기관사 교육기관 입교시험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끝내고 싶네요. 저보고 이번 달 시험 다 떨어지라고 저주 부탁드립니다. 시험 준비하는 도전을 그만두세요, 그냥. 자, 끝내고 싶으면 그렇게 끝내시면 되지 뭐. 폭주기관사가 되겠네요. 이분 근데 그 저번에 이제 시험 들어와서 더 이상 배텐 안 듣겠다고 하셨는데 저주는 빼먹을 수 없었나 봅니다. 바로 저주해달라고. 어? 저기 윤태진 씨한테 문자 왔대요. 아, 그래요? 저도 뭐라고요? 저주 좀 해달라고. 저 윤태진 잊었습니다. 아, 모릅니다 이런 사람. 몰라요? 1인 방송 시작했거든요. 땡튜브, 춘튜브. 아, 진짜? 네. 에이, 거기 이제 불, 저 레드오션이라는데. 아, 안 될걸? 망했다. 어. 아, 그래요. 자, 구독자가 얼마나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전 감스트만 봅니다. 어? 감스트 저주입니까? 네. 자, 춘튜브 대박날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나연우님. 2019년 2월에 졸업을 하는 26살 남자입니다. 제 꿈은 소설가인데요. 올해 등단해서 소설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저주 부탁드려요. 박펠리님. 아, 남자인가요? 네. 남자 소설 안 읽습니다. 누가 읽습니까, 남자 소설을? 야, 이거 대박나겠는데. 근데 소설 등단을 졸업하자마자 하시네요. 망하는 거죠, 이렇게. 아, 망하는 거예요? 네. 뭘 알아요, 지금 인생에 대해서, 소설에 대해서. 지금 진심 아닙니까? 자, 장지희님. 1인 기업 원목 가구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5년 큰 포부를 갖고 패기 있게 시작한 일인데 쉽지 않네요. 2019년엔 남친이랑 손잡고 대박 날 거라고 저주 좀 해주세요. 헤어집니다. 아, 일은요? 일도 이제 끝나는 거죠. 아, 일도 네. 끝나고 헤어집니다. 뭐 오래 했네. 2015년부터 야. 했으면. 3년이 많이 버티셨어요.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만해라. 네. 네. 아, 일단 커플이라 저주해주지 말라고 뭐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한정희님, 몇 년째 솔로입니다. 주변 지인들 다 통틀어도 솔로는 저 혼자예요. 박펠리님, 저 올해 절대 배성재 같은 남친 안 생긴다고 저주 내려주세요. 몇 년째 솔로라고요? 이 자체가 그냥 스스로 저주인데? 배성재 같은 남친. 아, 이것도 저주네. 제가 진짜 이런 얘기를 해드릴까요? 배성재 같은 남친? 네. 해주세요. 아니, 배성재 같은 남친 꼭 생기세요. 안 생긴다고 저주해달라는데 생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생기라고. 네. 뭐지? 나 헷갈린다. 이거 저주했을 때 둘 중에 한 명은 열받는 건데. 네. 자, 장형규님, 스페인어 자격증 취득하고 싶습니다. 스페인어로 저주 좀 해주세요. 바모스! 네. 망했어, 이제. 아, 바모스. 네. 자, 동네 두바퀴님, 소개팅하는 족족 단번에 몽짱 퇴짜 맞을 거라고 저주 퍼부어주세요. 여기다 이런 건 보내지 마요. 어차피 소개팅은 저주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그 부모님께 컴플레인 하시고요. 9016님, 2018 스브스 신입 공채 떨어졌습니다. 2019년에도 떨어진다고 저주 좀 날려주세요. 타사 입사 성공한다고 해주세요. 스브스 가고 싶어요, 충성. 스브스가요, 그, 한번 떨어진 사람들을 다음에 걸러요. 아예 무슨 원수도 못 넣을 거예요. 타사 입사 성공한다고 해달래요. 타사? 네. 여기 다 이렇게 서로 잘 알아요. 그죠. 네, K나 M이 그래서 다 걸러요. 그렇죠. 안 돼요. 아, 한 번에 다 걸러요. 자, 이복자님, 팔자주름 수술 잘 되라고 덕담 부탁. 아, 이분은 진심으로 잘 되라고 덕담해달라는데. 아, 이거. 예. 자, 악담할 겁니까? 덕담할 겁니까? 네. 예? 하나, 둘은 더 생길걸요? 아, 거의 수염 느낌. 아, 이분은 저희 베텐에. 그러니까 왜 보내신 거예요, 복자님? 저희 저주타임 컨셉을 잘 모르시고 보내주셨는데. 뭐? 저 지금 라디오 하는 애가 나보고 주름 하나 더 생긴데? 네. 채팅창에 복자수님 울고 계신 분들 있고. 아, 이 정도면 육자주름 생긴다고. 하신 분도 어머님 있습니다. 정도 되실 것 같은데. 네네네. 자, 아무튼 많은 저주가 오고 있는데. 자, 윤형덕님, 1인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부지런하게 일하고 매출도 잘 나오라고 저주 좀 부탁드릴게요. 아, 맞다. 20대 마지막인데 제발 후여친도 생길 거라고 해주세요. 이러다 성재 대장님처럼 솔로로 지낼까 걱정이네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아. 한두 개만 해달라고 네. 그래요.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네. 아, 펠종원. 네. 자,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여러분, 저주도 이거 유료로 해야 돼요. 너무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오늘 코너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주받은 분들 모두 복받으시고,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비참 코너는 비연어진 분들의 찌질하고 비참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새해 첫 비참이니까 더 힘을 실어 백화점 3권 보내드릴게요. 네. 그 밖에도 재밌는 문자 뽑아서요. 남성을 위한 2종 선물 세트, 탈모 샴푸와 두피 에센스 그리고 홍삼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와우. 자, 비참 문자들입니다. 6887님, 크리스마스에 집에서 나 홀로 집에 보는데 서로라는 절친이 있는 도둑들이 부러운 나 비정상인가요? 했습니다. 마브랑 그 둘이 해리랑 은근히 콤비 플레이를 하는 게 주기 맞는 게 부러울 때가 있죠. 그러니까요. 여친이 옛날에... 있고 없고 부러운 게 아니라 친구가 있고 없고 부러운 거예요. 다 부러워, 이제. 네. 1625님, 올해 첫 붕어빵 사 먹었어요. 붕어빵을 먹으려고 붕어빵을 바라보며 입을 벌리는 순간 붕어의 입모양이 들어왔어요. 설렜어요. 괜히 고개를 45도 꺾어봤어요. 이건 좀 혐오의 영역이네. 적당히 합시다, 적당히. 붕어빵을 씹어 먹으려 하다가 45도 꺾어서 먹었다. 45도? 원래 네. 45도? 혹시 손으로 붕어도 45도 꺾은 거 아니에요? 태딩창의 병원 가보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7632님, 지난주에 혼코너를 갔는데 옆방의 여성분이 제가 불렀던 곡들을 자꾸 뒤따라 선곡하시더라고요. 아, 여성분이 날 의식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센스 있게 음료수 한 캔을 옆방 문 앞에 놓고 나왔습니다. 저 되게 멋있죠? 아니, 와 멋있다. 선물한 것도 아니고 놓고 가면 그냥 배달한 거 느낌이잖아요. 예. 문 앞에 나 이렇게 문 열 때 이렇게 뭐야 누가 쓰레기 버리고 나간 거야? 노래방 주인이 서비스 준 줄 알 텐데. 예. 아 여기 하나씩 주나 보다 이 정도 느낌이지. 자, 되게 멋있죠? 아 그리고 뭐 홍코노 방에서 소리를 질렀어야죠. 음료수 드시면서 하세요. 요. 자 다음. 아 역시 우린 배달의 민족이라고 싶고 다음요. 9916님, 편의점 자주 오는 남자애가 오늘은 9시 한 번 더 올게요 하고 갔는데 20분이 넘도록 안 20분? 20분이 뭡니까? 20분이 넘도록 안 오는 거예요. 전 느꼈습니다. 아, 늦게 오는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런 거구나. 자,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9시 예고를 하니까 괜히 기다려지는 거죠. 이분도 남자신 것 같고요. 네. 서로가? 그렇죠. 텐션이 있네요. 자, 5273님. 요새 인싸들이 보헤미안 랩소디 보러 가서 노래 따라 부른다길래 혼자서라도 해보려고 혼자 보러 가서 따라 불렀어요. 그랬더니 뒷자리 커플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노래 부르는 상영관은 따로 있더군요. 비참해서 라이브 에이드 중간에 나왔습니다. 아, 싱얼롱. 싱얼롱관을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싱얼롱관이 아니라 아 그냥 인싸들은 부르나 봐. 이거 자체가 판단력 자체가 아싸한 거죠. 예, 누구한테 물어봤어야죠. 그 노래 부르는 그 부르더라. 그러면 아 그 싱얼롱관에 가야 돼 이건데 그냥 아 진짜? 아 인싸들은 부르나 봐. 네, 자 채팅창에 싱얼론. 아니 얼론. 네, 얼론. 자 여러분 배디어천 가득 고 2부에 뵙겠습니다. 코만 너무 커서 코 큰 큰 배차장 왕코 마른 건 너무 싫어 배 뚠뚠 해가 싸해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뭐라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사연을 바로 만나보죠. 김종성 님이 보내셨습니다. 12월 31일 밤 1월 1일 정각이 되는 0시 카운트다운을 기다리려니 배가 출출한 거예요.
그래서 컵라면이나 사 먹을까 싶어서 동네 편의점에 갔는데요. 거기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야, 너는 그래가지고 2019년 계획이 뭐냐? 야, 뭐 하면서 살 거야? 나? 여친 만들어야지. 어? 야, 이거 나던데 이거? 야, 나도 여친 만드는 게 이거 목표거든. 야, 난 그 여친 만들면 난 나는 그 교복 데이트, 교복 데이트 그거 할 거야. 나는 내가 그 교복 데이트 하려고 아직까지 교복 그거 안 버렸거든. 있던 거. 진짜. 나는 봄에 예쁜 도시락을 싸서 한강 놀러 가고 싶어. 나는 그 있잖아. 그 해주세요 쿠폰 그거 그 생일날 나 쿠폰 주려고 나는 그거 나 그거 해볼까 나 쿠폰에 이런 거 써있는 거 이렇게 아무리 화나도 바로 화풀기 먹고 싶은 음식 쏘기 이런 거 막 써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야, 나 진짜 하고 싶어 나 그거 나는 하루 종일 PC방 데이트도 해보고 싶어 나는 또 야, 나는 그거 나 커플룩 그 있잖아 티셔츠를 그 맞추면은 너무 그 약간 좀 티나니까 나는 그 운동화 정도? 그래 나 운동화 정도 맞춰보려고 나 진짜 그거 나는 찜질방 데이트로 하려고 같이 구운 달걀도 까주고 좋잖아 야 그거 당연히 해야지 그거 난 그거 할 때 난 달걀을 꼭 머리로 딱 그 깨가지고 먹는 거 그거 알지 나 그거 해보고 싶어 그리고 나는 그 야 난 이거 진짜 할 거야 나 이게 뭐냐면 같이 그 장보고 요리해 먹는 거 있잖아 그거 그리고 여친이 요리해주면 내가 뒤에서 백허그를 하면서 앞치마를 쓱 입혀주는 그거 대체 부끄럽긴 한데 그러다가 눈 마주치면 그것도 몰라 진짜 그렇게 한참을 서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혼자 들어와서 혼자 카운트다운을 맞는데 뭔가 마음이 휑하더라고요 저 이 계획들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드물게 그 알파 딸이 아니라 알파 아들과 연기를 하셨습니다. 왠지 되게 좀 서운한데요. 그렇죠. 여성 연기가 없어서 좀 지금 호흡을 맞추는데 좀 힘든 느낌이 들었고요. 저도 이 감정이입이 좀 덜 되는데. 네. 자, 아무튼 이게 새해 계획, 연애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여친 만드는 게 목표 이런 건데 저희가 사실 생록방을 조금 전에 퀵소이 씨랑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여친 후남친에 대한 망상 사연들을 하고 왔는데 그거 들은 다음에 이거 하니까 좀 심심하네요. 뭐 이런 거는 다 한 번씩 생각하잖아. 이 중에 뭐 제일 생각해본 거 있어요? 뭐 이런 거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거. 네? 커플룩 뭐 운동화 뭐. 저는 뭐 생각한 거는 그냥 했었기 때문에 뭐 딱히 목표는 없고 여기서 해봤던 건 뭐예요? 예? 여기서 해봤던 거 해봤던 거요? 예. 뭐 교복 데이트 나왔고 교복 데이트는 안 했죠 제가 교복 데이트를 하기에는 이미 그 다음에 연애를 시작한 것이 너무나 교복 입던 시절과 멀리 떨어져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교복 데이트 하나? 하는 사람 있나요? 그래? 아니 물론 그 엽기적인 그녀의 나오지 그 장면이 그 장면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베디는 교련복 입고 한 적 없나요? 커플 티셔츠나 뭐 운동화 커플 시계 이런 것들은 다 해봤고 요리하면서 뭐 이거는 얘기하기 좀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거는 많이 해봤어요 진짜. 뭐요? 그러니까 생각도 많이 했고 실제로 그러니까 같이 마트 같은 데 장 같이 시장 가서 장 보고 네. 그리고 같이 요리해가지고 먹고 이건 생각도 했고 실제로 해봤고 신여사님과? 그럼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거는 장보고 요리를 했으면 당연하지 네. 이상하게 진짜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베디는 커플 소티 있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자 성재형 VR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VR 아닙니다 네. 자 채팅창에 신여사 형 나랑? 자 여러분의 비참한 사연들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거보다 한 3배 정도 하드한 망상 후여친 후남친 사연들을 접하실 수가 있고요. 이진범님, 연말을 맞아 친구 한 명과 강화도를 다녀왔습니다. 나름 섬이라 뭔가 로망은 품었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이 없었고 게스트하우스에도 친구와 단둘밖에 없었습니다. 강화도는 예로부터 유배로 유명한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유배지에 두 남자의 여행, 팀명을 남겼습니다. 유배투스.
거기 가니까 신문 프레임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더군요. 남자들이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아, 이거 사진 만들어 보는 거? 아, 저는 진짜 무슨 신문에 난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유베투스. 아, 이 드립 하나 치려고 이렇게 길게 보내셨구나. 네. 이 진범님. 아, 누가 호날두냐. 네, 하신 분들 있고. 다음 소개해 주세요. 아, 2122님. 12월 31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었군요. 소개팅 했어요. 분위기가 좋아서 롯땡타워 전망대 갔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엉키는 바람에 여성분이 먼저 올라갔는데 그대로 사라지셨어요. 아, 그분이 그럼 타고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간 거죠. 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데 잠깐만요 저 타고 내려갈게요 이러고. 아, 그게 쉽지 않은데. 자, 중간에 내리는 데도 없잖아요 거기. 아니,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12월 31일에 거기 올라가면 그 마지막 2018년의 해를 멋있게 보면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걸 그 여성분은 포기한 거죠. 여성분 찬스다. 과연 그 우연히 엉켰을까? 그 여성분이 엉키게 한 건 아닐까? 아, 비켜보세요. 예. 아, 엄청난 탈압박이네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갈 정도로 다급하게. 자, 다음은요. 2228님. 유명한 뮤지컬 콘서트 저는 티켓팅 대기하지 않고도 좋은 자리 꿰찰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인 좌석은 자주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이거는 뭐 흔하고 디폴트. 그러니까요. 사연. 어디일 가나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해외 여행 가가지고 그 축구장 같은 데 가는 게 참 꿀이잖아요. 네. 너무 좋죠. 네. 1인석 자주 남아있어요. 맞아. 네. 맞아. 누구랑 해외여행을 같이 가서 우리 둘이 저기 축구 저기 손흥민 나오는 거 보러 가자. 이러면 두 자리는 없습니다만 한 자리 있어도 좀 비싸죠. 그런데. 네. 그래서 해외여행 가면 꼭 혼자 축구를 잘 보고 옵니다. 꿀팁 하나 드리고요. 네. 전윤창님 거. 롱패딩 사고 한번 입자마자 바로 반품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안아주는 기분이라고 들어서 기대하면서 샀는데 제가 기대한 느낌이 아니에요. 후여친이 안아주면 그때 다시 사보려고요. 뭔 얘기죠? 네. 여자친구 안아준 기분이 롱패딩. 이분은 전윤창님은 연애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롱패딩 그 느낌하고 느낌. 이거를. 네. 죽부인이나 사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러네. 너 영업당했구나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리고 아까 그 축구장 가서 혼자 있으면 손흥민도 외면할 거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중계할 때 기억이 납니다. 그 꼭 보면 그 중간중간에 이게 혼자 태극기 들고 이렇게 남자들이 있어요. 맞아. 혼자. 혼자 가가지고 1인 좌석 비어있는 거. 그러니까 손흥민도 그쪽으로 안 뛰어갔구나. 그렇죠. 손흥민 선수도 막 뛰어가서 막 확 하려다가 저기 또 혼자 온 저기 베텐 비참러인가 이러면서. 네. 아, 태극기 솔로 부대. 네. 아, 근데 요즘 너무 잘해요 손흥민. 아, 진짜. 잘합니다. 네. 참 씁쓸하면서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아, 네, 제가 그 새해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제 집 청소를 딱 했습니다. 왜? 혼자서 하는데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솔로 분들한테. 뭘 또?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보통 로봇 청소기 그냥 삑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청소기 한번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내가 하고 이런 식인데 제 집에 로봇 청소기가 두 개 있거든요. 좀 작은 거 하나랑 큰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걔네 둘을 동시에 켜놓고 같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마치 세 명이 청소하는 듯한. 무슨 말이야? 왜 그래 점점? 그래서 외롭지 않고 네가 저쪽 해 이런 느낌으로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자, 채팅창의 죽부인 아까 이름부터 설렌다고. 자, 있고요. 비슷한 사연을 이유경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배디가 얘기한. 커플 운동화 사서 러닝머신 옆에 놓았어요. 같이 뛰는 기분 느끼려고요. 똑같잖아. 이건 좀 다르다. 야, 뭐 달라 똑같지. 유경님은 좀 심하네. 예. 로봇 청소기는 움직여요. 작은 애 하나 큰 애 하나. 자, 동네 도박기님 거. 식당에 혼자 밥 먹으러 갔는데 옆 테이블 커플이 서로 먹여주는 겁니다. 질투나서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쳤는데 놀라서 급히 먹다 체했어요. 비참했습니다. 그런 거를 뭘 쳐다봐요. 그러니까 이겼어야죠. 예. 이미 한번 그럴 도전했으면. 때는 그쪽이 체하게 만들었어야죠. 그러니까요. 예. 왜 내가 체합니까? 커플이 체해야지. 네. 이런 진사면 보내주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이겨야죠. 여러분 이긴 비참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 비참러와 이긴 비참러. 둘 다 비참하지만 기왕이면 이긴 비참러가 되시기 바랍니다. 숟가락을 들었으면 던지기라도 하셨어야지. 네. 아, 그럴 땐 쭈꾸미. 나도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잖아요.
네. 어 뭐야. 네. 채팅창도 지금 싸늘한 반응입니다. 이딴 식으로 패배하면 사연 보내지 말라고. 자, 거의 스파르타식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은요. 9775. 좋아하는 여자한테 신년 인사 문자 보냈는데 아직 안 읽고 있는 건 문자가 많아서 아직 도착 안 한 거겠죠. 막 쌓였어요. 막 계속 예. 이렇게 약간 좀 네,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아, 이분은 그러니까 1월 1일 0시 되는 순간 보낸 거죠. 근데 그 순간 딱 보내면 진짜 약간의 병목 현상 때문에 통신사가 막 한 시간 뒤에 배송하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1월 2일까지 안 보내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48시간이 지났잖아요. 예. 그럴 거야, 그럴 이거는 거야. 차단된 거일 수 있고, 아, 우주로 날아갔다라고 하신 분이고, 응, 너 같은 애 한 트럭이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작부터 솔로들이 너무 많고 비참한 분들이 많아서 노래 하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티의 노래. 이 라디오 유명해지지 않았음 해라고 파수분들이 하시고 있다고 얘기가 왔고요. 아, 자이언티의 노래라는 노래였습니다. 예. 제가 너무 대충 후루룩 읽었다고 자이언티 뛰고 노래 했어야지 라고 채팅창 아재분들이 제목이 뭐야 계속 물어보신 분도 있어서 호응해드렸고요. 자, 여러분의 비참한 문자들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기다람쥐님. 길 가다가 커플 중 여자분이 남자한테 오빠 오빠 부르는 게 부러워서 집에 와서 혼자 허공에 오빠 오빠 부르면서 애교 부려봤어요. 뭐야. 여성 비참러시네요. 그죠? 아, 소름 돋게 남자분 아니겠죠? 아, 남자분이에요? 남자지. 부러워서 본인 귀로 듣고 싶어서 본인이 이야기를 한 건가요? 이거 자기 이렇게 핸드폰에 핵소름. 녹음해놓은 다음에 자기가 듣는 거 아니야? 핵소름. 아, 네. 아, 채팅창에 우액, 퇴, 역겹다 많이 오고. 네. 싫어하냐, 헐, 최악이라고. 네. 다음. 다 해볼 거면서. 그러니까. 다들 지금 하고 있을까? 몇 명은? 네. 야식조아님. 지난주 친척 어른들과 식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겐 애인 있지? 물어보시곤 저한테는 너는 애인 없지? 라고 물어보셨어요. 왜 다 있지? 하고 물어보고 왜 저만 없지? 하고 물어보는 거죠? 본인 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저희에게 굳이 확인 사사를 원하신다면, 예. 야식 그만 드시고, 예. 든. 진짜 어른분들도 이렇게 그 인사치레로 하다가도 그냥 아 인사치레로 하다가도 거기서 걸릴 때가 있는 거예요. 넌 없지? 예. 아, 넌 없지. 이런 느낌. 합리적 의심입니다. 합리적 의심. 역시 연륜. 5000번 쓰시는 분. 눈이 너무 예쁘게 내려서 헬스장 가서 등 운동했습니다. 눈처럼 예쁜 등이 되겠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렇군요. 아, 익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과도한 감성. 아, 채팅창에 성재형 없지? 합리적 의심하신 분들 있고요. 네. 1803님. 헤어지자는 여친의 마지막 말. 오빠는 다 싫은데 커피 마실 때 후루룩 쩝쩝거리는 게 제일 싫었어. 야, 나 임플란트 해서 그래. 라고 하셨습니다. 뭐죠? 원래 헤어질 땐 네. 다 싫어요. 네. 이유를 굳이 만든 거. 막 숨 쉬는 것도 싫어요. 사실 다 싫어요. 예. 상상사연 보소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후루룩 짭짭이면 라면을 그렇게 먹었어야지. 다음요. 4053님. 크리스마스에 카페 다녀왔어요. 제 앞에 누가 잠시 화장실 간 것처럼 노트북 모니터를 그쪽으로 해놓고 오후 내내 버텼어요. 아, 블랙 컨슈머. 아, 공부하는 카페였으면 다행이고요. 자, 아무튼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갈 필요가 있나? 그럼 노트북을 가져간 이유는 그냥 소품인가요? 볼 거면 폰이고. 아,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아픈 노트북이고 나는 폰 보고 있고 그러면 약간 인터뷰 대형 아닌가요? 그쪽에 인터뷰하던 분이 도망간 느낌. 보통 저쪽에 노트북이면 나도 노트북 있고 뭔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다음요. 김두현님. 거실 실내화 두 켤레 사서 현관 앞에 둡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거든요. 아. 이거는 저도 두 켤레를 샀는데. 아니 왜 저기요? 공기 저 뭐야 청소기도 두 개 사고 왜 그래요? 아니 슬리퍼는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몰라? 두 개를 샀어요. 근데 뭐 실내화를 잊어버릴 것도 장점이 아니고 장점이 뭐냐면 그냥 이날은 이거 신고 저날은 저거 신고 하면 그럼 왜? 수명이 길어요. 뭘 언제부터 이렇게 아꼈다고? 네, 다음은요. 3208님 새해 첫날
아는 여사친 여후배 여선배들에게 새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불안한데 일십은 다행히 없는데 전부 이모티콘 딸랑 하나로 답장 왔네요. 이번에도 대화 실패. 이모티콘이 현대판 마침표죠. 네, 여기서 끝내달라는 거예요. 이모티콘이 왔는데 또 뭐라고 말을 걸면 그건 선을 넘은 거니까 더 이상 보내지 마시고 이런 느낌인 예, 거. 이모티콘으로 대답을 했다는 건 그만하자. 이것이 대화 종결. 그 무전으로 치면 오버. 아, 이게 모르시는 예, 분 있어요. 라저 댓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그 이게 이모티콘으로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애매한 사람에게 이모티콘으로 대답할 수가 있고요. 아까 실내화 사연의 채팅창 배성재 사족보행 아니야? 두 컬레라고 하니까? 네, 저 집에 가면은 네 발 달린 동물 됩니다. 다음은요? 4608님. 친구들이 매년 제가 모쏠 탈출한다, 못한다고 내기하는데 왜 내기를 하지? 올해는 전부 못한다에 걸어서 내기가 무산됐어요. 참고로 저도 못한다에 걸었습니다. 저게 안 되니까 승부가. 그렇죠. 근데 이게 전 좀 그런 게 그 작년 중순에 월드컵 끝날 때 EPL 새 시즌 시작할 때 어떤 인간이 인터넷에다가 리버풀 우승이 빠를까요? 배성재 결혼이 빠를까요? 올렸는데 그래서 그걸 누가 저한테 그 슈퍼러브에서도 물어봤어요. 진짜? 그래서 저도 제가 글쎄요. 애매하네요. 그랬는데 올해 리버풀이 지금 단독 선두질 줄 알고 있죠. 무서운 속도로. 어떻게 될까? 하필이면 그 프레임을 설정한 그 사람을 저는 법정에서 꼭 보고 싶어요. 왜 저를 거기다 걸고 들어가는지. 그냥 리버풀이 우승하면 좋은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하할 일. 근데 왜 제가 거기 결혼하고 하필 거기 걸려가지고 자꾸 여기저기서 올라오던데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주 한번 해주시죠. 저는 못하겠어요. 저주 한번 해주세요. 리버풀 우승. 이게 국내에는 리버풀 팬들은 그 감수 때문에 그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요? 리버풀 물어보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이 박펠레 카드도 쓸 수가 없네. 박펠레의 저주 쓰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듣고 와서 오늘 선물 받을 분들 발표합니다. 어머니, 저 합격했습니다.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금융자격증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 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 정렬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운정신 도시에 푸르지오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GTX 추진에 따라 커지는 대한민국 파주의 미래가치와 브랜드 아파트의 프리미엄까지. 바로 그 푸르지오. 운정신 도시 파크 푸르지오입니다. 2월 오픈 예정. 1811-8333. 푸르지오. 배우 건설. 빠바. 파바통신 새해 소식. 2019년 1월 파리바게뜨와 굴리굴리가 만난다. 행복해도 돼지 케이크와 행복한 돼지 만죽, 달콤한 꿀 슈크림빵까지. 한입 먹는 순간 새해 복도 꿀꺽. 럭키 뉴 이어. 2019년에도 파리바게뜨.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NCT의 나잇나잇이 방송됩니다. 배성재 텐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자, 선물 받을 분들 소개해 주시죠. 몇 분 뽑으면 되나요? 일단 오늘은 두 분. 두 분. 네. 그럼 일단 그 롯데행타워 갔다가 여성분이 사라지신 거고. 이일이님. 어디 갔지? 네. 네. 그리고 보헴리안 랩소디를 싱 얼론 하셨던. 싱 얼론. 혼자 부른 그분. 5273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고, 그 밖에도 뭐 남성을 위한 2종 선물 세트 드릴 분들. 저분 드려야 되겠다.
새해 신년 문자 보냈는데 너무 많이 보내서 아직 도착 안 한 거겠죠라고 했던 9775번님. 여러분 그냥 우주로 간 건 아니고요. 배달은 됐어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그 배디와 같이 비슷한 일을 하셨던 커플 운동화 사가지고 러닝머신 옆에 놓았다고 같이 뛰는 기분 느꼈다고 이유경님. 네. 사족보행하시는 이유경님께도 남성을 위한 2종 선물 세트 탈모 샴푸와 두피 앤세스 홍삼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다음 주는 비참 스페셜 여친과의 후여친과의 후 커플 다이어리 퀵소이 씨와 함께하는데 퀵소이 씨가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방문성에서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끝곡은 데이브레이크의 채팅창에 배성재 결혼대 롯데 우승으로 바꾸면 어떠냐고 프레임 전환을 리버풀은 올 시즌 할 것 같다고 블레임 아닌가 블레임 대결을 붙이지 마세요. 네,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끝곡 드립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